김밥이 완성됩니다. 김밥 회집에서 먹는 멍게하고 다르게 좀 쫀득쫀득하고 식감도 살아있고요. 향도 좋고.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 달인의 방법으로 얼음물에 담궜던 멍게살을 준비하고요. 전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손질 않고 그냥 놓아둔 멍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접사 카메라를 이용해 멍게살의 표면을 비교해봤는데요. 먼저 얼음에 담그지 않은 멍게. 주황색의 부드러운 표면이 먹음직 썩긴 하나 왠지 늘어져 있는 느낌. 하지만 얼음 입수 멍게는 살 자체가 탱탱하게 탄력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로 일군 대박 비법. 힘들고 고달팠던 지난 세월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중국집 생활도 한 8년 했어요. 갈비집에 한 4년 다니고 횟집에 한 4년 다니고 그 주방장이 하는 솜씨라든지 그 주방장 사장님이 하는 명령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보고 배웠어요. 그렇게 됐죠. 자영업 달인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부산의 한 거리. 아 저기. 어? 저기. 멀리서도 한눈에 대박집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유난히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곳. 저 노점이 아니고 가겠다면 진짜 대박 나실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김밥하고 오뎅하고 팔아요. 박순희 달인의 말처럼 여느 포장마차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메뉴들 뿐인데 하지만 특별한 거 없어 보이는 요 메뉴들이 숨겨진 비밀이 있었으니. 김밥 볶음밥요? 있어요. 요즘밖에 안 팔아요. 전국에서. 하여튼 이 집만의 뭔가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묘한 매력의 일품이라는 박순희 달인만의 김밥 볶음밥이 그 주인공인데요. 처음 들어보는 메뉴에 기대에 잔뜩 품고 지켜봤으나 아니 뭐 이거 뭐 흔하기로 뭐 둘째 가라면 서러운 김치 볶음밥 아니래요? 그건 맛은 있어 빼네. 야식 생각나는 출출한 시간이면은 절로 떠오른다는 요 김밥 볶음밥 한 수저 뜯으니 표정부터 변하는 맛이 어때요? 진짜 손삼도 한번 내려가 먹어봐야 이 맛을 알지.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진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형님? 모르겠습니다. 나도 김밥을 가지고 이제 볶으니까 다른 재료가 필요 없는 거라 김밥에다 재료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간편한 거지. 평범한 듯 하지만 알고 보면은 절대 평범할 수 없는 김밥 볶음밥. 맛있게 익은 김치와 살짝 데친 당면 넣어주고 말아놓은 김밥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여기서 공개되는 달인만의 노하우. 한입 크기로 자른 김밥을 그릇이 아니라 국자로 가져가더니 뜨거운 육수 속으로 넣어줍니다. 토렴을 하듯 김밥을 데워주는 건데요. 순대국집에서나 볼법한 생소한 광경. 주먹밥매로 뭉치가 있기 때문에 차보면 먹기가 하자니까 그 식물에다가 빨리 이렇게 하면 풀어지가지고 이렇게 볶아가 되니까 상상외로 반응이 좋는 거예요. 육수를 본 이상 그냥 지나칠 제작진이 아니죠. 육수? 육수라기보다 제가 절만이 아는 물이에요. 물 그냥 물이에요. 물? 예 그냥. 김밥을 썰어서 달인만의 육수에 담갔다가 빼면 간을 입히고 달궈진 팬 속에 재료들과 함께 김밥을 달달달달 볶아주는 것이 포인트. 김밥 모양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사정없이 볶아주면 각종 속재료들이 어우러져서 고소한 맛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뜨겁게 볶아진 밥이 식기 전에 그릇에 담아서 달걀 후라이 하나 얹어내면 캬! 그 어디서도 맛보지 못했던 달인만의 김밥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제가 먹는 이야기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거든요 사실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준 후 부지런히 김밥을 말아내는 달인. 단련된 솜씨 김밥 몇십 줄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40줄 금방 나가해. 뒷손님들을 위해서 다시 밥을 안치는 달인. 근데 달인의 육수는 밥 줄 때도 들어간다? 김밥 볶으실 때도 저걸 넣으시고 밥 하실 때도 저걸 넣으세요? 네 그러게 이래 뜨신 물이니까 빨리 되라고. 오로지 뜨겁게 사용한다? 비법 육수 맞는 것 같은데요. 뭘? 제작진이 직접 맛보는데 무슨 맛이에요? 신네요. 시요? 우대 국물인 줄 알았는데 약간 새콤한 맛이 나네. 와 식당마다 조금 자기네들 그게 있잖아요. 김밥하고 잘 어울리는 거 나만의 조금 아는 비법인데. 끈질긴 부탁에 육수 만드는 법을 공개한 다리. 일단 물을 넣어주고. 우대 국물? 네. 국물. 어묵 국물로 간 살짝 맞춰준 후 달인이 꺼내든 비장의 무게 바로 한 솥 가득 동치미였습니다. 시원한 동치미를 육수에 넣으신다고요.